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세계에 있는 놀라운 절경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유타주 캐피틀리프 국립공원입니다. 이번 사진은 영국 노스코널주 베드루산 스텝스라고 하는데요. 와, 절경이 절벽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일랜드 캐리거리드라고 합니다. 중간에 다리가 좀 인상적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잉글랜드 도시터들 도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그 구멍이 나서 문처럼 보이네요. 예,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여기는 중국에 있는 광시 카르스트산입니다. 꼭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한 그 마을 장면 같아요. 여기는 칠레 이스터섬인데요. 그 라파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좀 그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석상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세퀘이어 국립공원 모로록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풍경이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해발 2049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스코틀랜드 쾌랭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절벽과 곳곳에 숨겨진 고원들이 인상 깊은 곳입니다. 노을 지는 게 되게 멋지죠? 여기는 아리조나주 하이로글리픽 캐년 스텔이라고 하는데요. 네, 트레킹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바다주 훔볼트 카운티입니다. 산타로사 산맥 가까이 위치한 곳인데요. 항상 먹구름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에 있는 계림인데요. 정말 그 운해가 구름이 꼭 바다처럼 멋지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뉴햄프셔주 스위프트강이라고 하는데요. 급류폭포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급류폭포가 안 보이는데 그런 곳이 있나봐요. 와, 여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카와이젠인데요. 물색깔이 정말 청록색 물빛을 띠는 걸 유명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에 있는 코에코에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보이는 동그란 공 같은 그런 석조물이 이게 자연적으로 쌓인 그런 모양을 이룬 것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꼭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미국 유타주 캐니언랜즈 국립공원입니다. 폭포가 멋진 이곳은 아이슬랜드 셀라란드스 폭포라고 하네요. 폭포가 정말 멋진데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연 경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댐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잘츠부르크 카푸른 댐이라고 하는데요. 와, 댐이 되게 큰 것 같고 지금 물빛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너클즈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화산지대가 형성된 독특한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브라질 렌소이스 마라넨시스 국립공원입니다. 모양이 되게 신기하죠? 여기는 스코틀랜드 칸니치 글렌아프릭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인도 스피티밸리라고 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해발 3800m에 있는 계곡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는 터키 넴루트산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이곳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신들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멋진 풍경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엔 또 멋진 사진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